자, 파이팅 갑시다. 오늘은 연운 시작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전에도 좋았지만 이번 패치로 이제 쌍발총까지 더 좋아지면서 떡상한 덱에 쌍발총 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수죠. 이게 쌍발총 할 때 가장 좋은 증강체인데 명사수 뜨면은 대깨로 쌍발총 해도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3료들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자, 뽀삐성 나왔고요. 원래는 이게 레벨업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BF도 있어서 음전자만 먹으면 피바락이니까 레벨업 하면 좋은데, 이때까지는 제가 6료들로 한번 명사수 써볼까 한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코르키 캐리로. 그래서 레벨업 안 하고 갔는데, 평범하게 쌍발총 한다고 치면은 레벨업을 누르는 게 맞죠. 승승패로 초밥집 가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판에 육료들로 하기에는 좀 코르키가 많이 팔린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루를 먹기보다는 차라리 음전자를 먹어서 좀 피바라기 각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플까지 빨리 떠줬죠? 이러면은 무조건 쓰는 게 좋거든요. 레벨업해서 3료들에다가 3쌍발까지 해서 빌드업이 정말 깔끔한데, 또 루시안을 팔기는 상당히 아까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거 음전자를 자석제거기로 빼서 피바라기 갱플로 한번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초반에 갱플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갱플이 떴을 때 피바라기 있는 거와 없는 게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갱플랭크 궁극기가 이제 피바라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읍이 정말 잘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블리츠에 끌려서 조금 어쩔 수 없었지만, 사격의 배치 때문에 일골드라도 나중에 보러 오는 걸 기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드레이븐 같은 거 정말 맛있죠. 이제 피바라기도 있어서 갈 수도 있지만 명사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100개의 쌍발총으로 가야죠. 특히 피바라기가 좋은 이유는 물론 피읍도 있지만 개꿀 중에 하나가 또 보호막이 있거든요. 보호막이 정말 갱플랭크 생존력을 많이 늘려줘요. 이렇게 2골드까지 달달하게 받으면서 가죠. 자, 세나 같은 거 모으면서 가주고요. 이번 판에는 상당히 괜찮죠. 니코 같은 것도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삼성이 가능해서 좀 각을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엄청 고민한 게 구원을 만들까 워모그를 만들까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구원이 힐도 해주고 거기에다가 그 광역 데미지 감소도 있어서 상당히 좋긴 한데, 지금 당장의 워모그도 나쁘지가 않아요. 결국에 이제 뽀삐 아이템을 나중에 모르가나한테 건네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판에는 워모그로 처리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연승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조금 더 강한 걸로. 그래서 이렇게 골드 버는 거 달달합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애매하게 넣을 거 없으면은 그냥 사격에 추가하면 되죠. 어쨌든 갱플랭크가 궁극기 많이 쓰면 이득이니까 세나로 힐 플러스 사격에까지 추가해줍시다. 어우, 코르키 두 개. 이게 명사수가 정말 사기인 게 갱플랭크 궁극기가 튕기잖아요. 그 튕기는 거에도 피바라기 피읍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갱플랭크가 피읍이 계속 되면서 유지를 하죠. 이렇게 명사수가 개사기다. 이거 분해기가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분해기가 명사수를 먹었기 때문에 또 효율이 좋을 거 아니에요. 갱플 궁에도 터지니까 분해기 먹고 가줄 거고요. 이거는 약간 고민을 한 게 니코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어차피 이거 갱플 2성으로 빠르게 돈 버는 것도 이득이거든요. 3코 3성을 한 번에 많이 보다 보니까 어차피 자연스럽게 삼성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니코를 빠르게 써서, 빨리 왜 안 써? 갱플 2성으로 트럭을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간에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 후반에 이제 힘이 빠질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채우는 거냐면은, 갱플이 이렇게 골드를 벌어와서 그 골드를 바탕으로 삼성작을 하는 게 정말 크거든요. 약간 돈 찍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승 플러스 갱플 골드까지 버는 거 너무 좋죠. 이 다음 템으로는 좀 장갑이나 음전자를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수운이 없으면 나중에 딜로스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해놓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이거는 레벨업을 한번 땡겨주고요.
지금 당장에는 블리츠 넣는 게 괜찮죠. 어쨌든 챔피언을 하나 끌고 와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블리츠가 좋다. 저런 거 상대로도 정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왜 좋냐면 저 카직스가 지금 보시면 피읍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명사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쌍발총 챔피언들이 때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튕기면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사수 뜨면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쌍발총이 심장 같은 거 뜨면 더 좋은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렇지. 자, 3코 챔피언 속속 잘 나와주시고 이제부터 좀 돈을 모아가지고 천천히 리롤 쳐서 갱플, 루시안, 세나, 레오나 이렇게 삼성 자글, 아니 플러스 모르가나까지 삼성 자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리고 정말 좋아진 게 이 덤블조끼가 어느 정도 너프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갱플한테 만일 인피를 주면은 덤블조끼가 약간 통곡의 벽이었는데 이제 좀 뚫을만 하거든요. 그거 자체도 소포 갱플한테 버프라고 할 수 있죠. 7연승 나이스. 이제부터 리롤 쳐서 3코 삼성작 보도록 합시다. 좀 솔직히 이 덱이 쉽죠? 아무래도 무지성 7렙 가서 삼성작만 하면 되다 보니까 난이도는 쉬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성작이 슬슬 완성이 됐으니까 나르랑은 좀 빼주면서 이렇게 기존의 덱을 완성시켜주고 이제 사교계도 좀 안 받아도 되죠? 이렇게 갱플을 2열 배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모그는 모르가나한테. 근데 이거 모르가나한테 꼭 안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모르가나가 범죄 조직이 떡상하면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삼성각이 보이는 오히려 레오나라든지 그런 데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스 8연승. 아무래도 특하이신은 좀 생각보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프 돼가지고 좀 많이 떡락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떡락할 때는 더 쉽게 떡락합니다. 이렇게 삼성작이 잘 되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지긴 하지만 후반의 밸류가 결국에 제가 이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특하이신 상대로는 요즘 까다로운 거는 오히려 저 덱이 까다롭더라고요. 왜냐면은 애쉬가 이번에 범죄조직 버프랑 해가지고 사거리까지 늘어나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뭐 모르가나가 많이 삼성작이 돼버리면 앞라인 튼튼해서 좀 상대하기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일단 애쉬가 삼성이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밸류로 찍어 누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나마 보명성 있는 거는 블루보다는 BF가 낫죠. 과학 같은 것도 되니까 BF 먹어줍시다. 지금 템이 약간 많이 중구난방이죠. 이제 루시안도 버프 돼가지고 AD류는 갱플 넣고 AP 뜨면은 루시안 주면 되거든요. 일단 돈은 그리고 아껴주겠습니다. 왜냐면 다음 턴에 레벨업 증강체나 리롤 관련 증강체가 뜰 수도 있고 그리고 실록의 장막이 뜨면은 또 대박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증강체를 이런 것도 상대하기 좀 까다롭죠. 차라리 그런 것도 만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서풍 같은 거 저런 원탱 조합 있으면은 갱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대박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명사수로 좀 다른 챔피언들 많이 잘라주긴 하는데 결국에 뚫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만일 서풍이 되면은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괜찮은 거는 우승을 하려면 이중공중 보급이 맞죠. 오른쪽 두 개가 쓸모가 없다 보니까 이걸로 좀 아이템을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루시안 일단은 루시안 삼성 나와주시고 확실히 3코 삼성이 진짜 여러 개를 보다 보니까 삼성작이 정말 쉽기는 합니다. 이것도 좋았죠. 와 근데 상대방이 제이스 이송을 7레벨을 뽑았네요. 얘도 블리츠로 끈 게 좀 나이스였죠. 이게 브라움 뜨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블리츠 써도 되거든요. 이것도 오?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하게 졌다는 거에 의의를 두도록 합시다. 아이템은 이따가 주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 빠르게 갱플 삼성 찍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갱플 삼성 나왔으니까 더 이상은 7렙 리롤 하지 않고 8렙 갈 준비를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템을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조합 방식이 많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루시안한테 블루랑 총건까지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걸로 좀 세미 캐리를 키워주도록 하고요. 이제 나머지 템이 문제였거든요. 나머지 템 어떻게 활용할지가 약간 애매한데 일단 탱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거는 가고일로 모르가나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 피바라기를 아예
갱플한테 하나 더 넣는 거죠. 아까한테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갱플이 명사수라서 피읍이 정말 잘 되거든요. CC 당하는 건 아쉽지만 피바라기로 이렇게 유지력 키우는 거 나쁘지 않죠. 이제 배치 확인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서풍을 루시안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배치를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중공중 보급이라서 이렇게 복원 같은 거 루시안이 집어오면은 답이 없거든요. 뭐 던지긴 하지만 이미 갱플 말고도 루시안이 세비 그 훨씬 딜이 잘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죠. 특하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쉽죠. 이제 애초에 저 특하이신 삼성을 많이 찍었다고 해도 애초에 제가 상포 삼성이 많아가지고 아마 필드 덱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하이신은 약간 힘이 빠질 차례. 약간 니코 두 개가 약간 거슬리긴 한데 뭐 별일은 없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한 게 그냥 거학 같은 걸 먹어서 굳이 갱플한테 두기보다는 징크스 아이템을 좀 기다려주면 좋거든요. 이제 이중공중 보급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거학이 팔렸으면은 지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 공속 버프를 걸어주니까 조금 먹어주죠. 이제 8렙을 도착해주고요. 지크는 세나한테 주는 것보다는 징크스를 기다리는 게 더 좋죠. 아무래도 징크스한테 템을 줘야 되니까 한 번에 리롤로 이렇게 징크스를 찾아내면은 아 8렙 조합이 완성이 됩니다. 나중에 나올 템을 어차피 징크스 줄 거니까 이렇게 징크스에 지크 넣고 갈게요. 아무래도 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꼬마 거인이라는 진강체가 이제 순방할 때는 정말 좋지만 막 삼성작 같은 거 하는 거 아니면은 결국에 체력을 늘려주는 게 끝이라 전투에는 도움이 안 되는 진강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제 드레이븐은 딱히 무서울 게 없죠. 왜냐면 드레이븐도 결국에 제리를 찾거나 이제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밸류업이 된 게 없다 보니까 아무리 특급 VIP지만 별거 없다. 나이스 5연승. 그리고는 굳이 8렙에 삼성작을 보기보다는 9렙을 가서 밸류를 좀 올려주도록 합시다. 1일 같은 경우는 갱플이 약간 반반인데 상대할 만할 때도 있고 상대 안 할 만할 때도 있거든요. 진 같은 경우는 이제 피바라기 두 개랑 명사수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때려주면 오히려 좋죠. 이렇게 쉽게 이렐리아가 몸이 약해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렐리아는 좀 상대하기 쉬워요. 근데 이거는 약간 루시안이 복원 가져온 게 좀 컸죠. 자, 이거는 슬슬 레벨업 한번 땡겨줍니다. 그리고 신드라를 넣을 거예요. 왜 신드라를 넣냐면 이유가 있거든요. 상대방 중에 애쉬덱이 제일 까다로운데 모르가나 저거를 뚫기가 좀 빡세가지고 신드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다른 덱들은 딱히 식량을 안 써도 돼요. 아무래도 이제 밸류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특히 이렇게 이중공중으로 라위랑 솔라리 가져온 것도 너무 좋죠. 이렇게 트위치가 모르가나 하나 잡는데 시간 다 보내다가 지시고 갈리오 같은 것도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리가 남다 보니까 갈리오 쓰는 것도 괜찮거든요. 자, 갈리오랑 세나. 아, 아무래도 이게 좀 짜증나긴 하죠. 집행자가 이제 무조건 수운이 없으면은 걸리기 때문에 까다롭긴 한데 이제 너프가 돼가지고 3초면은 어느 정도 집행자 당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의 갱플한테 버프죠. 그렇지, 들어가시고요. 그나마 이제 징크스 아이템 루난으로 챙겨줄게요. 자, 루난 징크스 해주시고 신드라도 갈아주시고. 자, 일단은 세나 삼성까지. 좀 리롤 치느라 배치를 못하긴 했는데 상관없죠. 어차피 애쉬를 만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겨서 사소한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좀 사소하게 넘어가도 된다. 드카이신은 들어가시고 보시면은 지금 범죄조직 상대로 상대가 안 되죠. 뭔가 덱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실코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실코가 궁극기 걸어주면은 체력이 늘어나서 탱킹력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CC무시가 생기거든요. 실코 넣어주도록 할게요. 징크스 2성까지 나이스. 일단 이걸로 한번 싸워보고 덱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좀 할게요. 상대방이 이제 특하이신 만날 차례라 모르가나를 뒷배치하긴 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중 공중 보급이 아이템이 좋은 거 가져오면 이기고 안 좋은 거 가져오면은 질 확률이 좀 있거든. 구석에서 애쉬가 때리는 거에 좀 답이 많이 없죠. 지금 덱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죠. 배치를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배치를 최대한 이기도록 배치해봅시다. 이 정도도 나쁘진 않거든요. 어쨌든 징크스가 피바라기 가져와가지고 어느 정도 상대방을 상대할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실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제 버티다 보면은 제가 이득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좋았죠. 상대방 실코는 공을 잘 못 썼고 제 실코는 공을 잘 썼고. 오케이, 자 레오나 삼성 나와주시고. 안녕. 이거는 솔직히 모르가나가 삼성도 아니고 방템효율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모르가나 같은 거는 과감하게 팔고요. 차라리 갈리오를 넣고 여기에다가 오버그랑 가골 넣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템 운빨이 커요. 지금 보시면 또 갈리오가 침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템 차이가 또 많이 나거든요. 애쉬가 결국에 딜로스가 생기면은 제 루시안이랑 아무래도 갱플이 딜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게 할만하죠? 인피 나온 것도 좀 컸다. 이건 갱플 인피도 좀 많이 컸고요. 이제 만일 여기서 진다고 치면은 세나를 팔고 브라움 이성을 넣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CC가 중요하니까. 네, 일단 안 떴으니까 킵을 해주시고. 딱 봐도 상대방이 좀 오른쪽으로 배치를 바꿀 것 같죠? 이거는 이렇게 갈리오랑 레오나가 따라가 줄게요. 그리고 이번 판에 또 크게 변수가 또 침장이랑 루시안이 복원을 가져와서 딜 기대치가 말도 안 되거든요. 삼성 레오나가 이렇게 실코 궁 받아서 버텨주면은 어차피 죽을 건데 실코 받고 궁 받고 많이 버틴 게 좀 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애쉬도 쉽게 이길 수 있다. 들어가시고요. 자, 이상으로 진짜 0티어 무상성 쌍발총 명사수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야스 따봉!